자, 빨간 맛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자, 한시 구간의 양대지수 일제히 상승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상승 전환 이후에 코스닥 쪽의 탄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선 100선 위에까지 올라왔고요. 0.3%의 상승 흐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코스닥 쪽에서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지금 이 시간 볼 수 있겠네요. 자, 요즘 주 초반부터 보셔서 알겠지만 장 마감 즈음의 수급 상황이나 뉴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쯤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수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너로는 지난주 시즌2로 돌아온 익절의 기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법을 배워볼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슈들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핫식스입니다. 네, 마감 전 핫식스 오늘장 판을 뒤흔든 6가지 섹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이 3년간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수익 기대감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장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낸드플래시 투자 수혜주로 꼽히는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하반기 매출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꾸준히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6%대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33,70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나머티리얼즈 오늘 SK증권에서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탄화 규소 부문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목표가를 기존 5만 원에서 7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구간 3%대 상승으로 4만 8,000원 선에서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근 그린 에너지 탄소 중립과 관련한 관심이 시장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수혜를 입을 섹터들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자, 먼저 삼강 M&T 연이은 수주 행진으로 연간 수주 목표 1조 1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서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연기금이 무려 9거래 연속, 기관이 6거래 연속 매수에 나서주면서 오늘장에서 2만 원선 돌파했습니다. 2만 1,000원 선까지 돌파한 흐름 나타났는데 현재 구간은 6%대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S윈드 IBK 투자증권에서 탄소 중립 시장의 대표 수혜주로 꼽으면서 높은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 4%에 가까운 상승으로 7만 5,000원 선 구간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료 사업주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이지케어텍 지분 인수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들썩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이지케어텍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했으면서 장중에 상한가로 진입했는데요. 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현재는 9%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5만 8천원 선까지 돌파하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 4만 9천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성정보 당사의 원격 의료 서비스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탄력을 받았는데요. 현재 구간 8%대의 상승이고 장중에 10% 넘는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때 날아올랐던 효성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이 관련주들 눈여겨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효성 첨단 소재 3분기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제기가 되면서 강한 시세 분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5%에 가까운 상승으로 57만 원 선 다시 한번 돌파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효성화학 3분기부터 베트남에 위치한 신규 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은 지금 이 시점이 저가 매수 기회라면서 적극 매수를 권했습니다. 현재 구간 7%대의 강한 흐름 이어가면서 36만 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성 중공업까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재 구간 8%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국내 보톡스 기업 휴젤이 오늘 GS그룹 연합과 매매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휴젤의 주가는 오늘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휴젤 인수를 두고 SK그룹 신세계 등이 각축을 벌였는데요. 오늘장에서 인수에 나선 GS는 소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에 휴젤은 외국인이 물량을 크게 털어내면서 현재 구간 6% 넘는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고 장중에 20%
300만 5천 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이젠셀까지 체크해보시죠. 세 가지 플랫폼을 보유한 면역 치료제 전문기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령제약의 자회사인데요. 상장 첫날 흐름이 녹록지 않습니다. 공모가는 상회했지만 시초가 대비 굉장히 큰 낙폭을 현재 연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9% 가까운 하락세로 6만 원 선도 지켜내지 못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전화식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 이상의 수익률을 먼저 올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황혜수 차장의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래프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상장 이후로 연기금과 기관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은 외국인이 물량을 좀 털어내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네요. 2%에 가까운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종목은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요즘 폴더블폰 부품주가 정말 핫했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오늘 한 템포 쉬어가고 있고요. 현재 8만 6천 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황혜수 차장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크래프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상장하기 전에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장 이후의 주가는 계속해서 방향성 탐색 중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모멘텀들 받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상장 전에 그 IPO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그 공모가에 대한 노이즈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그 상장 이후에 약간은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가가 현재는 오늘까지 4거래일 정도 깊고 가격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단기에 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신작 게임인 뉴스테이트의 그런 흥행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크래프톤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두 번째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전 예약률이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한 가운데 동사가 그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도 역시 그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실적 구조를 살펴보자면 이번 게임 뉴스테이트의 그런 실적은 온전히 다 크래프톤으로 그 100% 그 실적을 가져가기 때문에 게임이 흥행됐을 때에 나타나는 영업이익 성장 속도는 굉장히 가파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시장보다는 인도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크래프톤의 전략이 향후 2, 3년 안에는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을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MSCI 그리고 FTSE까지 관련된 여러 가지 패시브 지수에 신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다양한 모멘텀들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장중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 기회에 노려볼 수 있을까요? 금일 같은 경우 그 말씀해주신 대로 가격 조정이 4일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종가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당분간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도 없기 때문에 큰 그 어떤 하락 이벤트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5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52만 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주셨는데 최근에 이 폴더블 부품주로서 관심을 한 몸에 받아갔습니다. 오늘 좀 골이 깊더라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될까요? 네, 어제까지 뭐 3거래일 상승이 좀 나왔고요. 어제 거래량 76만주, 오늘 거래량은 한 34만주 정도 선에서 골이 깊다기보다는 일단 눌린 구간이 좀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쉬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고 매수 관점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스 첨단 소재, 첨단 IT기기 필름 전문 업체입니다. 고부가 가치 신소재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FPCB나 반도체 패키징, 디스플레이용 OLED 관련 소재를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반도체 필름은 시장으로 현재 OLED TV까지 소재를 좀 생산하고 있고요. 다양한 신소재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신소재, 고부가 가치 쪽에 대한 비중 확대를 통해서 실적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발표했고요. 올해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플렉서블 OLED 패널 생산 공장에서 사용되는 PI 기판용 보강 필름이나 OLED TV 패널용 봉지재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주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현재 그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OLED 증설 라인 가동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아이폰형 OLED 생산 증가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OLED의 높은 가동률과 그다음에 대형 OLED TV 쪽에 대한 봉지재 매출도 동반적으로 좀 증가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제품이나 노트북 쪽, 그다음에 모니터에 OLED 채택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스마트 플렉스 사업부에 대한 실적 증가가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제트 플립이나 제트 폴드 3나 초기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용 외에 이물 차단 필름이나 차폐 필름, 방열 시트 등 전반적인 이런 소재 쪽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5% 공략 종목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부부장님. 약간의 조정일 뿐이네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럼 지금 자리 매수 가능 사인 주실 건가요? 예, 현재까지 뭐 외국인 쪽에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많지 않고 눌린 구간 나왔기 때문에 현재가 구간 86,600원에 편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7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10만원 욕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감 공략주 황혜수 차장의 크래프톤과 한민혁 부부장의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대 종목이었습니다.